지금은 이렇게 끝없는 베리밭을 일구는 중. 요게 복분자예요. 와. 익어가는 과정이고 검정색으로 된 것은 익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블루베리. 검붉게 익어가는 복분자에 분이 뽀얗게 오른 블루베리까지.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녀도 베리밭의 끝이 보이지 않을 지경인데요. 여기 전체적인 부지의 땅은 13,000평 정도 돼요. 복분자에 받치고 그다음에 산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아로니아 이렇게 해서 베리 종류는 한 5종류 정도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탐스러운 베리들에 빠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 이건 내가. 그 비밀은 바로 여기. 한눈에 봐도 짙고 꾸덕한 이 색에 있답니다. 이렇게 그 색이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진해요. 아주 그 짙은 그 색이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블랙베리, 블루베리, 아로니아, 산딸기 다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진한 컬러.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너무 매료되었고 이것을 먹게 하고 싶었어요. 드시게 하고 싶었고. 다양한 종류의 베리를 기르다 보니 그 맛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수미 씨. 6년 전 카페를 열게 됐다는데요.